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18과제 남은 부분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여러분 119쪽입니다. 그죠? 예, 119쪽인데 제목이 볼까요? Hast du den Beck vielleicht fallen lassen?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들으면서 할까요? 왜 이렇게 길죠? 'Hast du den Wecker vielleicht fallen lassen?' 자, 제목을 보면 여러분, hast du 그다음에 fallen lassen. 자, lassen 동사가 뒤로 갔지요. 완료형 문장인데 이렇게 이제 gelassen 안 쓰고 lassen 원형 쓴다는 거 우리 그때 그라마틱에서 배웠죠? 너는 den back. 원래 back 남성명사인데 목적이기 때문에 den back입니다. 나는 그 잠영종을 알람 시계를 아마도 fallen lassen. 너가 그 시계를 아마도 떨어지게 했니? 이 말은 너가 떨어뜨렸니? 결국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목이 이제 그래 돼 있는데 한번 봅시다. Es regnet. 자, es regnet. 비가 온다 이 말이죠. regnen 동사 비 온다는 뜻이고 영어에서도 날씨와 관련해서 it를 많이 쓰죠. 독일에서는 이제 영어 it에 해당되는 게 s 아닙니까? 그죠? es regnet. 비가 오고 있다. Claudia fährt mit ihrem Auto in die Stadtmitte. Claudia fährt. 자, fahren 동사가 원형인 거 알죠, 여러분? fahren 차를 타고 간다, 운전한다 할 때. 자, 여기에 이제 umlaut가 붙죠? 강조된 동사였어. Claudia fährt 어디 mit ihrem Auto. 그녀의 자동차를 타고. 응? 자동차와 함께 어디로? In die Stadt Mitte. 도시 중심이죠. 그러니까 시내 중심. 응? 차를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때 in 다음에는 이제 사격을 쓰는 거죠. 이제 이동하는 방향인 거죠. 자, 그다음. Da sieht sie ihre Freundin Andrea vor dem Uhrengeschäft stehen. Da sieht. 자, da 영어의 대어에 해당되겠죠. 그곳에서 sieht sie. Sieht 이것도 원래 동사 원형이 여러분 알다시피 sehen 동사입니다. 뭘 본다 하는 지각 동사죠. 몸이 이제 바뀌는 강변 동사입니다. 거기에서 그녀는 본다. 자, 지각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 동사 원형을 썼죠. stehen입니다. 써 있는 것을 본다. Da sieht sie stehen. 누가 써 있는 걸? 그녀의 여자친구인 안드레아가 어디에? Vor dem Uhrengeschäft. 시계 가게 앞에. 예, 포는 뭐뭐 앞이고 우렌하고 게슈프트 합쳐진 단어죠. 시계 그다음에 게슈프트 가게죠. 시계가 가게 앞에 서 있는 것을 본다. 자, 그다음 내용을 볼까요? Andrea, du bist ja ganz nass. 응? 클라우디아가 안드레아, du bist ja ganz nass. 자, 여러분 nass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축축한 뭐 젖은 이런 뜻입니다. 그죠? 너 du bist nass. 너 젖고 있다 말이야. 야 간츠. 완전히 젖고 있다. 몸이 이제 비에 맞아서 젖고 있다 말이죠. Komm, steig ein. Come. 영어의 come on하고 비슷하죠. 자, steig ein. 원래 동사 원형은 여러분 ein 이 잠깐 einsteigen. 그죠? ein이 붙으면은 안으로 차를 타는 거죠. 승차입니다. 승차. 여기 안 나왔지만 차에서 내리면 아우스슈타이겐입니다. 아우스를 쓰면 돼요. 밖으로. 그죠? 갈아타면 움슈타이겐. 움을 쓰면 이제 차를 갈아타는 겁니다. 그래서 곰 슈타이크 아인. 지금 아인이 분리돼서 뒤로 갔고 슈타이크 아인. 자, 죄송합니다. 그 막내가 또. 자, 안으로 타라. 차를 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드레아가 Oh, Claudia. Gut, dass ich dich sehe. 클라우디아. 너무 반갑겠죠? 비에 맞아가 덜덜 떨고 있는데. 자, 그래서 굿. 좋다 이 말이죠. 다스 이하입니다. 영어의 대절이죠. 이렇게 하는 게굿 좋다 이 말이죠. 다스 이하는 이제
동사 후치돼야 되죠. 내가 너를 지혜에 보게 된 거죠. 내가 너를 봐서 너무 좋다. 안 그래도 비까지 오는데 그죠? 천군만마입니다 완전히. Was ist denn los mit dir? Was ist denn los mit dir? 자, was ist denn los? Auf Englisch, what's wrong? 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니? 요대는 강조하는 부사죠. 대체, 무슨 일이니? Was ist denn los? Mit dir입니다. Mit는 삼격집의 전사니까 두의 삼격, du, dein, dir. 그죠? 직역하면 너와 함께 무슨 일이니? 이 말인데 너 무슨 일이니?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죠. Du siehst ja ganz blass aus. Du siehst ja ganz blass aus. 자, 이것도 이렇게 분리됐죠. 원래 이제 aus 지엔 동사입니까? aus 지엔 뭐뭐처럼 보인다. 그죠? 그것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그죠? 자, 요 젠이 몸이 바뀌는 관계라는 동사니까 du siehst ja ganz blass aus. 너 정말 완전히 블라스하게 보인다. 블라스하면 뭐 창대칸 이런 뜻 아닙니까? 우리가 비 맞고 오래 있으면은 몸 체온이 떨어지니까 창백해지죠. 아니면 입술이 좀 파래진다든지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안드레아가 Ich habe mich mit Thomas gestritten. Es war schrecklich. Ich habe mich mit Thomas gestritten. 자, 원래 streiten 동사가 원형입니다. streiten. 그죠? 그래서 어딥니까? 토마스와 나는 뭐 했다? streiten. 자, 저기 대명사와 같이 결합해가 sich streiten. 누구와 다투다. sich streiten mit 누구누구와 다투다 이 말입니다. 토마스와 다투었어. streiten, street, gestritten. 예, 시제 변화가 이래 되죠. es war schrecklich. 그건 참 schrecklich. 끔찍했다. 그죠? 남자친구가 뭐 사왔는데 뭐 저는 이제 한 50대 중간 조금 결혼한 지도 오래됐고 이래 살아보니까 뭐 끔찍할 것까지 없어요. 예, 시간 지나면 또 다 뭐든지 해결됩니다. 예. 자, 다음. Ach, nimm das nicht so tragisch. Ah, nimm das nicht so tragisch. 자, 클라우디아는 긍정적인 인물이네요. 그죠? 아, nimm 하면은 원래는 이게 내면 동사가 원형입니다. 뭘 잡다, 어떻게 받아들인다, 취한다 이 말인데 이게 강변 동사입니다. 두을 때 nimmst입니다. 근데 두에 대한 명령은 뒤에 끝에 스트를 빼야 되죠. 그래서 nimm이 남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nimm das 그것을 nicht so 그렇게 tragisch 슬프게 받아들이지 마라 말입니다. nimm das nicht 그것을 받아들이지 마라. so tragisch 그렇게 트라기시하게 비극적으로 슬프게 받아들이지 마라. Bei uns wird auch oft gestritten. By uns. 요 이제 비어의 삼격이죠. By 때문에 삼격 써야 되니까 비어 운즈 운스. 우리들에게도 즉 우리들도 auf 역시 oft 종종 이제 수동태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종종 역시 싸움이 다툼이 일어난다. Wird gestritten. 그러니까 뭐 다 비슷하다 이 말이죠. 예. Und was ist mit dem alten Bäcker da? Und 그리고 was ist? 자, 영어에 what is죠. Was ist? Mit dem alten Bäck. 그 오래된 Bäck. 그 이제 자명종 시계죠. 그 시계가 was ist da? 그게 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즉 왜냐하면 이제 시계 가게 앞에 지금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Den wollte ich reparieren lassen. Den 자 요 den 뒤에는 백커가 생각됐죠. 그 자민경 시계를 wollte ich 나는 뭐 하고자 했다 이 말이죠. Reparieren lassen 수리를 맡기고자 했다. 수리하게 하도록 원했다. 그다음 Er ist kaputt gegangen. 여 ist 요 에어는 자 der Bäcker죠. 그 시계가 kaputt gehen이죠. 망가지다 할 때 완료형이니까 er ist kaputt gegangen. 여기서 왜 자인 동사와 결합해서 완료형을 만들었습니까? 상태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지금 망가진 상태로 바뀌었죠. 상태의 변화니까 자인 동사와 결합해서 완료형을 만든 겁니다. 시계가 이제 망가져 버렸어. Hast du den Wecker im Streit an die Wand geworfen?
hast du, 너, hast du, 그 다음에 제일 끝에 geborfen, 완료형이죠. geborfen은 원래 동사 원형이 werfen이다, 던지다. werfen, barf, geborfen,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hast du, 너가 geborfen, 던졌느냐 이 말입니다. 그 잠정시계를 im streit, 다툴 때 an die Wand, 벽으로, 저 요 안 뒤에도 사격이죠. 벽 쪽으로 던지니까, 이동이니까, 그죠? 그렇게 물었어요. Oder hast du ihn vielleicht fallen lassen? Oder, 혹은 hast du ihn vielleicht fallen lassen? 혹은 너가 요 이는 자 에어의 사격이죠. 역시 백허를 봤죠. 그 시계를 혹시 떨어뜨렸느냐, 떨어지게 했느냐 이 말이죠. Hast du fallen lassen? Nein. Er ist plötzlich stehen geblieben. Nein, 아니야. Er ist, 그 시계가 plötzlich, 갑자기 stehen geblieben, 멈춰 서버렸어. 계속 멈춰 섰다. stehen, 그 다음에 geblieben은 bleiben 동사죠. 이 bleiben 동사는 완료형 만들 때 자인 동사가 결합합니다. 그죠? 그래서 er ist geblieben입니다. 그죠? 멈춰 서버렸다. 계속 그 상태로 자 시계가 안 간 겁니다. Heute Morgen konnte ich ihn nicht piepsen hören. Heute Morgen, 오늘 아침에 나는 자 konnte니까 können 동사의 과거형이죠. 뭐뭐 할 수 있었다 말이죠. 오늘 아침에 나는 그 시계를 piepsen hören, 뭐 하는 것을 hören 들을 수 없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동사는 시계가 아마 뭐 여러분이 사진을 찾아보세요. 시계가 삐삐삐 하고 무슨 울린다는 소리죠. 핍젠. 자, 그다음 그래서 아마 지금 남자 친구하고 늦게 가서 아마 싸운 것 같네요. 여기까지만 읽어보니까 대충 그죠? 감이 옵니다. Ich war eben in dem Uhrengeschäft, wo ich den Wecker gekauft hatte. Ich war eben. 나는 방금 in dem Uhrengeschäft, 시계 가게. 이제 막 시계 가게에 왔었다. 뭐, 요 시계 가게죠? 그곳에서 ich, 나는 그 잠정 시계를 gekauft hatte. 샀었다. 이제 과거 완료형이죠. 이게 문제 일어났죠? 내가 그 시계를 샀던 시계 가게 앞에 지금 막 나는 와 있었다. Warum hast du ihn nicht reparieren lassen? Warum? 왜 hast du ihn nicht reparieren lassen? 왜 나는 그 시계를 수리하게 하지 않았느냐, 수리를 맡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Der Verkäufer sagte, es lohnt sich nicht, einen alten Wecker reparieren zu lassen. Der Verkäufer sagt, 그 판매원이 sagt, 말했다. 뭐라고 하십니까? Es lohnt sich nicht. 자, 우리 그라마틱에서 lohnt sich, 뭐뭐 할 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했죠. 근데 es lohnt sich nicht니까 뭐뭐 할 가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쭉 문장입니다. 영어로 치면 to죠. 이를 이를 할 가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오래된 잠영종 시계를 수리를 맡길 만한 맡기는 그 가치가 없다. 이제 그런 뭐 너무 오래된 시계겠죠 아마. 그래서 유효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읽는 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준비됐죠? Bitte sprechen Sie nach. 자. Andrea, du wirst ja ganz nass. Komm, steig ein. Oh, Claudia, gut, dass ich dich sehe. Was ist denn los mit dir? Du siehst ja ganz blass aus. Ich hab mich mit Thomas gestritten. Es war schrecklich. Ach, nimm das nicht so tragisch. Bei uns wird auch oft gestritten. Und was ist mit dem alten Wecker da? Den wollte ich reparieren lassen. Er ist kaputt gegangen.
Hast du den Wecker im Streit an die Wand geworfen? Oder hast du ihn vielleicht fallen lassen? 잠깐만요. 밖에 소음이 좀 들리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문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소음이 들리면 여러분한테도 아마 조금 작은 소리라도 들릴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기 소음이 좀 들릴 수 있으니까 자, 소리를 제가 어디까지 아까 했죠? 자. Nein, ist plötzlich stehen geblieben. Heute Morgen konnte ich ihn nicht piepsen hören. Ich war eben in dem Uhrengeschäft, wo ich den Wecker gekauft hatte. Warum hast du ihn nicht reparieren lassen? Der Verkäufer sagte, es lohnt sich nicht, einen alten Wecker reparieren zu lassen. 자, 그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막 이렇게 저하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항상 그 예습이나 복습을 하고 있죠. 저하고 하는 요거 하나로만 딱 공부 끝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 여러분들 의학의 천지 아닙니다. 뭐든지 누구든지 외국어를 배울 때는 우리 모국어가 아니니까 항상 그날 배운 거 그날 잊어버리기 전에 한번 복습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조금 고정을 해야 되죠. 책이 자꾸 움직이니까 고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두꺼운 걸로. 됐습니다. 자, 들어봅시다. Ich möchte diesen Anzug reinigen lassen. 자, 제목이 Ich möchte입니다. 나는 뭐 하고 싶다 이 말이죠. Diesen Anzug, 이 옷을, 이 정장 옷을 reinigen lassen. 자, 세탁을 맡기고 싶다. 즉, reinigen 하면 깨끗하게 하다 이 말이거든요. 옷을 세탁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라인이고 지금 이제 세탁소죠. 라인이고 그죠? 세탁소에 가서 하는 말하는 내용이 나오겠네요. 자, in der Reinigung. In der Reinigung. 세탁소에서. 자, 근데 잠깐만요. 좀 더 단단한 걸로 고정해야 이게 안 움직입니다. 자, Ich möchte diesen Anzug und zwei Hemden reinigen lassen. 자, 슈미트 씨가 Ich möchte diesen Anzug, 나는 이 옷을 그리고 이제 정장을 보통 말합니다. 그리고 zwei Hemden 이 두 개의 상의를 reinigen lassen, ich möchte reinigen lassen, 세탁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angestellt, 이제 직원이죠, angestellt, 직원이 Vollreinigung? Ja, bitte. Vollreinigung? 자, reinigung인데 Voll이 붙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각주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밑에 보면 Vollreinigung은 얼룩 제거와 손 다림질이 포함된 dry cleaning이다. 그러니까 폴이 이제 영어로 치면 풀입니다. 완전히 꽉 채워서 모든 걸 다 이제 세탁한다는 말이니까 얼룩도 제거하고 다림질도 하고 드라이 클리닝입니다.
Was kostet das? 예, 비테. 야, 비테. 예, 부탁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나이든 목소리네. Was kostet das? 그것은 얼마입니까? 병. 자, 물론 비필 코스텟 이렇게 해도 되죠. 예, 두 개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Der Anzug 13,90 €. 자, der Anzug. 그 정장은 13 €, 13유로 90센트고. 자, 그다음 Die zwei Hemden je 2,80 €. 그 두 개의 상의는 2 €. 2유로 80. 그렇죠? 2유로 80펜이십니다. 아, 80센트입니다. Außerdem ist hier an der Hose ein Fleck. Außerdem, 그 밖에도 이 말입니다. Außerdem, 그 밖에도 여기에 an der Hose, 바지에 ein Fleck. 뭡니까, 플렉은? 네, 이게 이제 얼룩입니다. 점이나 얼룩. 그래서 얼룩이 또 이제 바지 있죠. 그래서 그걸 또 말입니다. 자, 그 다음 Können Sie den entfernen? Können Sie den entfernen? 당신은 그것을 entfernen 할 수 있습니까? 네? 요 den은 이제 호재를 받죠? 플렉을 받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얼룩을 entfernen, 제거할 수 있습니까? Können Sie entfernen? 이렇게 물었어요. Ich kann es versuchen. Ich kann es versuchen. 나는 그것을 versuchen 할 수 있다. 시도해 볼 수 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죠. Versprechen kann ich es Ihnen aber nicht. 근데 versprechen kann ich nicht입니다.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경칭지의 삼격이죠. Versprechen 할 수는 없다. 약속할 수는 없다면. 확실하다고 이제 약속 못하겠다 이 말이죠. 시도는 versuchen, 시도는 할 수 있다 이랬죠. Wann kann ich alles abholen? Wann kann ich? 자, wann 언제 내가 모든 것을 abholen 할 수 있습니까? 가져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In 3 Tagen. In 3 Tagen. 자, 보세요. 앞으로 경과될 시간을 표시할 때는 in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3일 내에 이 말입니다. In 3 Tagen. 그죠? 3일 안에 찾아러 올 수 있다. Den Anzug brauche ich aber bis morgen Abend. Den Anzug, 그 정장을, 목적이죠? Brauche ich aber, 하지만 나는 필요로 합니다. Bis morgen Abend, 내일 저녁까지. 내일 저녁까지 정장이 필요하다. Es ist dringend. 아, 그거 시급합니다. 긴급하다 말이죠. Dringend. 그죠? 원래 dringend 하면 막 밀고 들어간다 이 말인데 막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긴급하다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Dann kann ich ihn morgen bis 18 Uhr fertig machen. Dann, 그러면, 영어 대미죠. 그렇다면, kann ich ihn, 나는 그 안쪽 정장을 morgen, 내일, bis 18 Uhr, 저녁 6시까지 fertig machen, 완료할 수 있습니다. Kann ich fertig machen, 그죠? 마실 수 있다 말이죠. Reicht das? Yep. Reicht das? Reicht das? Right. 자, 여러분, right-hand 동사는 이제 여러분이 사진 찾아보면 무엇에 다다르다, 이르다 이런 뜻도 있고 그게 의미가 좀 더 확대돼서 충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right does 이제 그게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Right does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야, 단케. 아, 야, 단케.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읽는 거 대화체니까 자 시작해 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Bitte sprechen Sie nach. Ich möchte diesen Anzug und zwei Hemden reinigen lassen. Vollreinigung? Ja, bitte. Was kostet das? Der Anzug? 13,90 €. Die zwei Hemden je 2,80 €. Außerdem ist hier an der Hose ein Fleck. Können Sie den entfernen?
Ich kann es versuchen. Versprechen kann ich es Ihnen aber nicht. Wann kann ich alles abholen? In 3 Tagen. Den Anzug brauche ich aber bis morgen Abend. Es ist dringend. Dann kann ich ihn morgen bis 18 Uhr fertig machen. Reicht das? Ja, danke. Tja. Tja.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본문은 이제 요 정도로 하고 이제 남은 건 이제 우리 문제를 풀어야 될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복면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위복면은 기본으로 가면 그렇죠. 125쪽이네요. 125쪽에 위복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봅시다. 먼저 오른쪽 보기의 단어와 결합시켜서 합성어를 만들어 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단어하고 어울리는 단어를 이제 해야 되는데 abfall 하면 여러분 쓰레기죠. 그래서 이 쓰레기와 관련된 단어 뭐가 좋겠어요? 쓰레기 정책. 그래요? 뮬. 뮬톤네 이런 단어 있잖아요. 그죠? 그대로 뭐요. 뮬톤네. 뭐 휴지통이나 쓰레기통. 그죠? 뮬톤네. 예, 이렇게 보통 쓰고. 알트파피어. 이건 이제 종인데 오래된 종이니까 이건 이제 재활용할 때 우리가 그 폐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알트파피어는 뭐하고 연결하면 돼요? 폐지를 모아두는 컨테이너. 알트파피어 컨테이너. 그죠? 그 다음에 백베르프. 한번 던져버리는, 던져서 없앤다. 이게 일회용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일회용 제품이란 말, 백베르프 아티켈. 앞에 본문에서 나오는데 그 기억나죠? 백베르프 아티켈. 그죠? 일회용 제품. 그 다음에 raw 하면은 원래는 날 겁니다. raw 생, 우리가 뭐 생고기라든지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자연 상태 그대로가 raw입니다. 그래서 로스톱. 그죠? 일단 앞에 나왔었죠? 원재료, 원자재 할 때. 그 다음에 알트 글라스. 자, 유리인데 이제 뭐 여기 폐지도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유리도 이제 재활용할 때 버리는 거는 오래된 거죠? 알트 글라스 이런 것도 이제.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움벨트, 독일어 움벨트 하면 환경이죠. 환경 정책과 관련해서 움벨트 폴리틱 관련해서 이제 우리 많이 사용, 그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 표현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 보기와 같이 대답하시오. Reparius to then compute Jelps. 당신은 그 컴퓨터를 스스로 Reparius 고치느냐? 너 컴퓨터를 너 스스로 고치니? 하니까 nein, 아니, ich lasse ihn reparieren. 나는 ich lasse reparieren. 수리하게 한다. 이는 자 컴퓨터가 에어니까 목적격 이는 쓴 거죠. 컴퓨터를 수리시킨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봐라 이 말이니까 Räumen Sie Ihr Büro selbst auf. 당신은 당신이 사무실을 당신 스스로 aufräumen 합니까? 청소합니까? 이렇게 물죠. 그럼 nein. 아니요. Ich, 자, 위에처럼 하면, las. 나는 뭐뭐 하게 시킨다면. 자, 뷰로는 사무실은 중성명사니까 s를 쓰고, 뭐 하게 한다? aufräumen. 아니요. nein, ich lasse es aufräumen. 그 사무실을 청소하게 합니다. 뭐 청소하고 아줌마라든지 일하는 분 있겠죠. Schreibt dein Chef die E-Mails selbst.
너희 사장은 이메일들을 스스로 쓰느냐? 이렇게 하니까 위에 식으로 하면 나인 아니 그 다음에 사장은 남자니까 에어를 받아야 되죠. 그는 여자. 에어 에어니까 그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음노트 붙여야 됩니다. 강변 동사니까 airless 아니 그는 자, 이메일 이거 복수형 명사니까 지로 받았죠. 그 이메일들을 슈라이벤 하게 한다. 슈라이벤 쓰게 한다. 뭐 비스라든지 제크레테린 여비스라든지 시키겠죠. 나인 에어레스트 지 이제 이메일들을 말합니다. 슈라이벤 하게 한다. 쓰게 한다. 보내게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3번 스트라이크 헨지 이어 하우스 젤프스트 당신은 당신의 집을 스스로 페인트칠을 합니까? 스트라이크 헨지 이렇게 하니까 아, 예, 한 문제. 역시 나인 아니 나는 ich las 시킨다. s 이제 요 집이 중생명사니까 그 집을 스트라이켄 하게 한다. 뭐 페인트 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스트라이켄 하게 한다. 칠하게 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best claudia ihren wagen selbst. 클라우디아는 그녀의 차를 스스로 세척하느냐? 배션, 그죠? 오시면 세탁하는 거고, 뭐, 아, 빨래를 하는 거고, 차니까, 그죠? 이것도, 이제, 시켜야 되니까, 나인, 아니, 클라우디아 여자니까 지로 해야 되겠죠? 지, 그녀는, last, 그 다음에, bargain, 차는 남성명사니까, 에어의 사격, 인을 쓰죠? 바쉔 하게 한다, 바쉔, 쉽게 한다. 세차하게, 그죠? 바쉔 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건만 여러분이 하세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자. 보기와 같이 문장을 만드시오. 이렇게 있습니다. Er steht vor der Tür. 그는 문 앞에 서 있다. 그 다음에 요 지는 이제 문이겠죠. 아, 아니네. 그냥 여자입니다. She lets in. 그녀는, 그를, 자, 뭐 하게 한다? herein kommen.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 herein kommen 하면, herein. 안으로 kommen. 온다. 이 말이죠. 자, 이걸 어떻게 바꿨습니까? er braucht. 아, 요게 요걸로 바꾸겠네요.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er braucht passport. 그는, 여권 사진을 필요로 한다. Air last. 그는 뭐 하게 한다 말이죠. 여 지신의 제기된 명사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포토그래피를 사진을 찍게 한다. 이 말은 그 스스로 사진 찍는단 말입니다. 결국은 그죠? 이렇게 제기된 명사가 나왔으니까 그는 그 자신으로 하여금 포토그래피를 하게 한다. 사진 찍게 한다. 즉 그 스스로가 사진을 찍는 거죠. 자 그럼 해봅시다. 자인 바겐 이스 카푸트. 그의 차가 카푸트. 자, 고장이 난 겁니다. 에어. 그는, 자, 레파리렌 동사를 이용해서 해라 했으니까. 그는, 자, 시킨다. 에어 레스트. 그 다음에 차, 에어의 목적격, 인을 써야 되겠죠. 자인 바겐, 에어의 목적격, 인. 그는 그 차를 뭐 하게 한다? 레파리렌. 그죠? 여기 쓰면 되겠죠. 레파리렌 하게 한다. Pat kann den Brief aus Frankreich nicht lesen. Pat는 그 편지를 프랑스에서 온 그 편지를 nicht lesen, kann nicht lesen, 읽을 수 없다. 그죠? 프랑스를 모르겠죠. 뭐. 그죠? 그래서 그는 자 위브 채젠은 번역한다는 뜻이 있죠. 뭐 위브 뭐뭐를 지나서 놓는다. 채젠 이게 번역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번역하게 한다라는 문장을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air 시킨다. air last. 그 다음에 then brief. 이제 air니까 in을 써야 되겠죠. 그 편지를 뭐 하게 한다? with 젖진 하게 한다. 여기 그대로 적으면 되죠. with 젖진. air last in with 젖진. 번역하게 한다. 그 다음에 3번 해볼까요? in diesen Tag. 이날 이후 이날 이 이날 안에 예거 부인은 이날에는 keine Zeit hat, keine Zeit 시간이 없다. 뭐 할 시간이 없느냐?
여기까지 걸리겠죠. 쭉 이하의 문장 이렇게 이렇게 할 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Hat keine Zeit. 그러니까 um den Haushalt 가사일을 지시주 kümmern 돌볼 sich kümmern um 해가지고 수거적으로 같이 붙어 다니죠. 뭘 돌본다 뭐 이렇게죠. 가사를 돌볼 시간이 없다. 그죠? 그럼 이것도 여기서는 이제 보농 집을 그다음에 자우버 마헨 아 청소하는 거죠. 깨끗하게 만들죠. 그래서 집을 청소하게 한다. 자, 청소시킨다 이거죠. 뭐 영역 청소하는 사람들 청소부들한테. 그러니까 지 레스트 일단 지 레스트를 써 주고 그다음에 집이죠. 디 보농 어? 지를 써도 됐지만 요 지가 나오니까 그대로 디 보농 써도 됩니다. 혹은 앞에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디보농을 써줘야 되는 게 맞네요. 앞에 언급이 안 됐으니까 이건 그대로 써줘야 됩니다. 그는 그녀는 그 집을 뭐 하게 한다? 짜우버 마헨 그렇죠? 지 레스트 짜우버 마헨 청소시킨다. 청소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기와 같이 문장을 만드시오. Das Haus brennt. 그 집이 불탄다. Siehst du das Haus brennen? 너는 그 집이 brennen 하는 것을 보냐? 불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니? 이 말이죠. 이제 지각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 쓰는 거죠. Dein John singt. 그의 아들이 노래 부른다. Hörst du deinen John singt? 너는 너의 아들이 singen 하는 것을 듣고 있니? 예, 예, 지각동사니까 듣는다. 그죠? 동사 원형 썼죠. singen. 그래서 뭐 이거 영어 합시다 하죠. 이것도 그대로 합시다. Dein Freund. 너의 친구가 Steigt aus dem Wagen. 그 차에서 내린다. 그럼 이런 형태로 하면은 너는 친구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있느냐 이 말이죠. 자, 여기 지금 공간이 조금 그래서 제가 그냥 연습장에 적겠습니다. 그죠? 네, 여기 적기에 조금 여기 이렇게 원활하지 않네요. 그래서 여기 적으면 Siehst du. 너는 보고 있느냐? 그 다음 뭘 써야 돼요? Deinen Hund. 아, Deinen Freund. 너의 친구가 어? Aus dem Wagen. 차에서 뭐하는 거? Steigen. 요 Aus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요 자체가 Aus Steigen 할 필요 없죠. 그냥 Steigen만 써도 됩니다. 차로부터 차 밖으로 Steigen 하는 것을 Siehst du 보고 있느냐? Siehst du Steigen. 이렇게. 지각동사니까 이 동사원이 온 거죠. 그 다음에 Einmann ruft um Hilfe. 한 남자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Ruft um. 그죠? 뭐뭐를 요청한다. 부른다. 소리를 외친다. 도와달라고 소리를 외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건 외치는 거니까 듣는다는 표현으로 해야 되죠. 지각동사. 그러면 Hörst du? Hörst du? 너는 듣고 있느냐? 그 다음에 Einen Mann. 한 남자를 어떤 남자입니까? Um Hilfe 도움을 rufen 하는 도움을 외치는 도와달라고 rufen 하는 그죠? 이거를 hörst 듣고 있느냐 hörst 그 다음에 동사원형 rufen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Eure Kinder 너희들 아이들이 spielen auf der Straße 거리 위에서 놀고 있다. 놀고 있는 건 이제 보는,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너희들은 보고 있느냐? 자, 누울 때는 지스 됩니다. 이을 때니까 그대로 제트입니다. 제트 이어. 제트 이어. 그렇죠? 우리 제인 동사 이시일 때는 그대로 에를 붙여가 이시 제 하면 됩니다. 자, 항상 강변 동사는 두나 혹은 에어지에스 요 2인칭과 3인칭 단수일 때만 변하죠. 누울 때는 지스트. 에어나 지에스일 때는 지트.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비어일 때 그대로 진. 이럴 때도 그대로 동사 뒤에 터만 들어가면 되니까 이어 jet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jet 이어. 너희들은 보고 있느냐? 응? 오히려 kinder 너희들의 아이들이 auf der Straße 거리 위에서 뭐 하는 거? spielen. 자, 동사 원형을 썼죠? jet 이어. 너희들은 보고 있느냐? 슈필렌 동사원형입니다.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아이들이 그리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문장을 조금 이렇게 뒤로 넘기고 이게 제한테는 저 칠판입니다. 그죠?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하면 항상 칠판에 제가 적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게 아 교수님 칠판 대용으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네, 좀 편리합니다. 칠판보다 먼지도 안 날리고 뭐 요즘 뭐 분필 잘 안 쓰지만 자 다음 문장들의 시제를 현재 완료형으로 고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onica less than back fine. 모니카는 그 자명경 시계를 떨어뜨린다 떨어지게 한다 이 말은 떨어뜨린다 이 말인데 자 그러면 현재 완료형을 쓸 때 자 모니카 그 다음에 모니카니까 하트를 써야 되겠죠. 하트 그 다음에 then back 그 다음에 파렌하고 get last를 쓰면 안 된댔죠. last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됩니다. 사역 동사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주의해라 말입니다. 파렌 last 이건 이제 합의동사 난 맞아 모니카 하트 파렌 last get last가 아닙니다.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 Der Lehrer 선생님이 lässt die Schüler aufstehen 그 학생을 aufstehen 하게 한다 일어서게 한다 어? 선생님이 일어나라 이렇게 말을 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역시 그대로 Der Lehrer 그 선생님이 그 다음에 완료이니까 hat 그 다음에 die Schüler 그 학생들을 aufstehen lassen 일어서게 했다. 자 완료이니까 예쓰게 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되죠. 이제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클라우스니까 이제 하트를 쓰면 됩니다. 클라우스 하트, 그죠? 하트. 자이네 프로인딘 포뎀키노 슈텐 진. 이때는 이제 지트니까, 그죠? 지각 동사 그대로 원형을 써야 됩니다. 자이네 프로인딘 포뎀키노 슈텐, 그 다음 뭘 써야 돼요? 진입니다. 진. 게젠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대로 원형을 써야 돼요. 그죠? 지각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동사나 지각동사 할 때는 완료형을 만들 때. 그죠? 자, 여러분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이 하면 되겠죠? 5분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우리는 비어 회를 있는, 우리는 글을 듣는다. 뭐, 그가 자주 클라비에슈피는 피아노를 치는 소리를 듣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비어니까 이제 하벤을 써줘야 되죠. 비어 하벤 인 옵트 클라비어 슈필렌 회렌 회렌을 그대로 써야 돼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 하시고 그 다음에 보기와 같이 유사 수동문을 만드시오. 자, Das Fenster kann nur schwer geschlossen werden. 그 창문은 단지 어렵게 그죠? 단지 어렵게 자, 이건 이제 지금 수동태 쪽 게슐로센 베어드. 닫혀진다 이 말인데 닫혀질 수 있다. 어렵게 이 말은 닫히는 게 좀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문이 오래됐다든지 그죠? 요걸 유사 수동태로 만들면 자인 쭈 이용해서 das Fenster ist 그다음에 쭈. 영어로 치면 B2 용법입니다. B2. 독일에서는 자인 동사하고 쭈니까 das Fenster ist 쭈 슐리센. 어? 자인 쭈. 어렵게 닫힐 수 단지 어렵게만 닫힐 수 있다. 이 말은 창문이 닫는 게 좀 어렵다는 말이죠. 이건 이제 유사수동태입니다. 그럼 이런 형태로 한번 해봅시다. Der Brief muss heute noch abgeschickt werden. 그 편지는 오늘 안에 abgeschickt werden. 보내어져야만 한다. 이제 여기 수동태인데 앞에 화법용사 muss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유사수동태로 하면 Der Brief 그 편지는 어떻게 돼요? 자인주를 이용해야 되니까 ist 그 다음에 압슈켄이니까 분리 전체를 중간에 넣어야 돼요. 압주슈켄 이렇게 그죠? 요 분리 동사는 요 분리 전체라고 요 사이에 줄을 넣어야 됩니다. 자인주 그죠? Der Brief ist 압주슈켄 중간에 그대로 써야 되죠. Der Brief ist heute noch 압주슈켄 그 편지는 오늘 내에 보내줘야 한다. 자인하고 쭈 이게 이제 뭐뭐 되어질 수 있다 하는 쾌넨의 뜻이 있고 뭐뭐 되어져야만 한다 하는 뮤센 혹은 졸렌의 뜻도 있죠. 자 여기서는 der Wagen 차 그 차는 kann nicht mehr 더 이상 repariert werden
수리되어질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유사수동태 만들면 der Wagen, 그 차는 자, 자인 동사 쓰고 그러면 뒤에 주가 나와야죠. 주 뒤에는 당연히 reparieren을 써야 되고 이렇게 말씀은 그 차는 수리되어질 수 있다 혹은 수리되어져야 한다 이 말인데 더 이상 수리되어질 수 없다고 했으니까 이 nicht mehr을 써줘야 되죠. 중간에 nicht mehr. 그렇죠? Der Wagen ist nicht mehr zu reparieren.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was soll geändert werden? 무엇이 바뀌어져야 하는가? 영어 슈드염이 당위를 나타내는 화법동사죠. 그럼 이것도 but을 쓰고 유사수동태니까 자인동사하고 주, 그 다음에 동사원형, 주 뒤에는 뭘 써야 돼요? 동사원형이니까 and입니다. 자인 주죠. 무엇이 바뀌어져야 하는가? 자인 주, 그죠? 이게 이제 여기서는 조를 의미, 당위성 조를 의미가 들어간 거고, 그죠? 그러니까 퀸넨이나 졸렌이나 뮤센의 의미가 들어가는 수동태형, 그죠? 들어가는 의미는 자인주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저번 시간에 그라마틱에서 그 됐죠? 네. 이번 과는 문제가 몇이 많네요. 또 문제가 뒤에 남은 게 이래 있습니다. 자, 7번을 보세요. 보기와 같이 문장을 만드시오. Das Fenster kann nur schwer geschlossen werden. 그 창문은 아까 했던 문장이네요. 어렵게 닫혀질 수 있다. 즉, 닫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인데 이거를 이제 여기서는 자인주가 아니고 lassen sich 그 다음에 동사원형 그죠? 주어가 das Fenster니까 lässt를 썼죠. das Fenster lässt sich schließen입니다. 저 자인주가 아니고 lassen sich 동사원형을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중간은 그대로 쓰면 되죠. nur schwer. 그럼 이것도 이런 형태로 하면 Müll kann vermieden werden. 쓰레기는 피하여진다 이 말인데 피하여질 수 있다 즉 억제될 수 있다 이 말인데 이거를 Müll 그 다음에 유사수동태로 만들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lassen sich를 이용해야 되니까 lässt sich 그 다음에 vermeiden 그대로 vermeiden 그죠? lassen sich 그 다음에 동사원형 이 형태로 쓰는 겁니다. das Problem kann gelöst werden 그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das Problem, 그 다음에 lassen sich 동사원형이니까 이것도 역시 어떻게 하면 돼요? lässt, das Problem 주어니까 그죠? lässt sich lösen, 그대로 동사원형 lösen 쓰면 되죠. 그죠? 한번 해볼까요? Die Tür kann nicht von außen geöffnet werden. 그 문은 von außen, 밖으로부터, 밖에서는 열려진다 이 말인데 nicht가 들어갔죠. 열려질 수 없다. 밖에서는 열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도 die Tür, 자, lassen sich를 이용해야 되니까 lässt sich 그 다음에 끝에는 이제 weapon을 쓰는데 중간에 요 그대로 써야 되죠. nicht 뭐뭐 되어질 수 없다니까 어디로부터 von außen 바깥으로부터는 weapon이 될 수 없다. 열려질 수 없다.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보기와 같이 문장을 만드시죠. Das Problem ist nicht zu lösen.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해결될 수 없다. 이 문제를 좀 능동적으로, 그죠? 그 문제를 사람들은 뭐 할 수 없다? kann nicht lösen. 해결할 수 없다. 그럼 이거는 그 문제는 lässt sich nicht lösen. 내나 이거 같은 형태입니다. 그죠?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이거를 이렇게 바꿨네요. 그죠? Das Problem ist nicht lösbar. 이걸 이용해서 바를 붙여가지고, 유사수동태.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한번 해봐라 이 말인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먼저, DJ Pilz, 간만, nicht essen. 그 이 필제를 사람들은 먹을 수 없다. 이 버섯이겠죠? 이게 아마. 버섯을 먹을 수 없다. 그러면, 그대로 DJ Pilz 이 버섯은 복숭이니까 진드를 씁시다. 이 버섯들은 진트 nicht 자
이런 형태 해야 되니까 S 바입니다. 바를 붙여야 되죠. S 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오레 밀시 신 우유 어? 시큼한 우유죠. 좀 변했겠죠. 시큼한 우유를 kann nicht mehr trinken. 사람들은 더 이상 trinken 할 수 없다. 마실 수 없다. 우유 여러분 신 우유 먹으면 어찌 됩니까? 상한 우유 배탈납니다. 그죠? 근데 우유는 유효기간 그 날짜가 지나도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괜찮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놓았던 우유는 그 유효기간 날짜가 지나도 마셔도 됩니다. 아, 여러분 알고 있죠? 혹시 모르면 그 지나가는 상식권으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오레 밀러 이스트 니히트며 트링크바를 써야 됩니다. 더 이상 마실 수 없다 할 때 트링크바 이걸 써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를 붙여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칸만 페어파쿵인 페어마이든 사람들은 그 포장을 페어파쿵 이제 우리가 뭐 사러 갔을 때 물건 사러 갔을 때 포장하는 거 있죠? 그 포장지 같은 거 이거를 피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이제 안 하고 억제할 수 있느냐 이 말인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돼요? 배파공엔 복수니까 일단 진트 씁시다. 진트 배파공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배어 뭘 사야 돼요? 여러분 배어 마이트 바 그대로 요 바를 쓰면 붙이면 되니까 배어 마이트 바 이렇게 그죠? 이런 형용사가 바가 붙어서 워낙 의미가 많으니까 그죠?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배어 마이트 바라는 거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해보시고, 9번 다음에 문제가, 독작 문제가 마지막 있네요. 이제 우리 이번 학기 독작은 안 한다 했으니까 수업 시간에는 안 다릅니다. 개인적으로는 해도 상관없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53분인데, 자, 요 9분까지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자연주 문장으로 바꾸시오. 그죠? 자, 알트 파피어입니다. Alt Papier kann man leicht mit verwerten. 그 폐휴지를, 폐지를 사람들은 그 폐지들을 mit verwerten. 재활용할 수가 없다. 그죠? 그럼 이건 재활용될 수가 없다. 뭐, 이, 그, 자연주를 이용해가 하니까. Alt Papier ist, 그, 라이트는 쉽게 저도 좀 이상했어요 순간적으로 재활용할 수가 없다 할 수 있는데 근데 라이트가 들어갔네요 쉽게 재활용할 수는 없다 그건 맞죠 쉬운 건 아니지 그죠? Alt Papier ist leicht 그 다음에 뭘 써야 돼요? 자인 줄을 써야 되죠? 자 줄을 쓰는데 지금 비드하고 베어베르텐 분리동사니까 요 사이에 쓰러야 됩니다. 비드 쭉, 그 다음에, 베르텐. 이렇게 써야 됩니다. 쭈가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요 분리전철하고 요 사이에. 요런 건 이제 주의해야 되죠. 그 다음에, Affair müssen in die Behalt geworfen werden. 그, 쓰레기들은 Behalt, 그 용기 안에 던져져야만 한다. 즉, 그 용기 안에 이제 던져 넣어야만 한다. 이 말인데, 용기 안에 던져질 수 있다 이 말이죠. Affaire sind 복수니까 sind를 해야 되겠죠. Affaire sind 그 다음에 in die Behalt 쭉그 다음에 Berfen 동사원형 쭉 뒤에 동사원형 Berfen 그죠? 쭉 Berfen 이렇게 해야 되죠.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Diese Uhr kann nicht mehr repariert werden. 이 시계는 더 이상 뭐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 시계는 더 이상 수리되어질 수 없다. 그죠? 그러면 Diese Uhr 이 시계는 ist nicht mehr 써주고 그 다음에 zu reparieren입니다. 동사 원형 reparieren zu reparieren 이렇게 써야 되죠. Diese Uhr ist nicht mehr zu reparieren 그죠? 벌써 55분이 넘었네요. 자, 오늘 조금 다른 데보다 분량이 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고 이제 오늘로서 18과는 끝났습니다. 그죠? 다음 시간에는 19과로 들어가겠습니다. 남은 시간 여러분 편안하게 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